뭐라고? 이 현지에서 먹는 것 같은 매직이 들어있는 도시락이요. 매직 도시락? 너 장난감 가져왔어? 뭐요? 죽거리는겨? 시작부터 헛다리를 짚고 그려. 아, 됐고 도시락 뭐야? 속초 홍게 도시락. 홍게 도시락? 어디서 샀어? 네이버? 얼만데? 16,900원. 그 돈 주고 도시락을 왜 먹는 거야? 이거 홍게도 다 잘라주고 밥도 볶아줘갖고 편하대야. 그래도 비싼데. 에이 맛만 좋으면 편하고 좋은데 자꾸 딴지를. 아, 됐고 딴지 걸만 하니까 딴지 걸지. 특징이 뭐야? 어우 저거 뒤에서 딴지를 걸어버릴까? A급 손질한 게 한두 마리에 내장 볶음밥이 있대야. A급은 뭐고 한두 마리는 뭐야? 이, 이제 이해가 안 되는겨? A는 알파벳으로다가. 아, 됐고 A급 기준이 뭐야? 통상적으로 수요 80% 이상. 두 마리면 두 마리지 한두 마리는 뭐야? 중량 차이 없이 맞춰서 준대야. 어떻게 먹어? 받은 날 그대로 렌즈에 3분 돌려갖고 먹으면 되니야. 먹어봐. 맛은 어때? 홍게부터. 맛없으면 안 되는 가격 아니오. 맛이 괜찮아. 안 짜? 아니 짜긴 짜지. 근데 홍게 치고는 안 짜. 수율은 어느 정도야? 렌지 돌려갖고 그런가? 수율은 요정도. 볶음밥은 어때? 볶음밥만 먹으면 좀 슴슴하고 걔랑 같이 먹으면 간이 좀 맞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아, 또 못 먹지. 17,000원짜리 도시락을 어떻게 먹어?